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집값 관망세, 전세 매물 증가 등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값, 전세값 상승폭이 축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발표한 2021년 4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0.23%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상승률도 0.01%포인트 하락한 0.27%, 지방은 전주와 같은 0.19%를 기록했는데요. 서울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상승폭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죠. 서울 아파트값 동향이 좀 어떤가요?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 보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게 이 집값이 좀 조정받는데 역할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월 첫째 주 0.1%를 기록한 이후에 뭐 전체적인 추이 자체는 오름폭이 줄고 있는 그런 동향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도 0.05%가 올라서 뭐 전주하고 같은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가 뭐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런 장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당분간 뭐 이 정도 폭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기 역시 전주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0.34% 상승률을 보였고요. 5대 광역시의 경우 0.21% 올라서 전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상승은 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축소가 됐다는 말인데요. 세종은 조치원읍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는데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행복도시 지역 관망세가 지속이 되면서 전주보다 0.02%포인트 축소된 0.15%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값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최근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뭐 주택값을 상승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 일정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금리가 일정하게 상승을 한 것을 원인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앞으로는 보유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적으로 가중이 되다 보니까 세금 부담에 대한 강화, 또 이사 공급 대책이 뭐 구체화는 되지는 않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와 또 거래량 축소들로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시장을 볼 때 단순히 하락하는 그 부분이나 또 추세가 상승하지 못한다고 해도 특정 어떤 지역이나 뭐 국지적인 곳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지금 가장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고 또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주택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특정 단지나 뭐 국지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거나 뭐 신축 단지 이런 지역들은 뭐 거래량은 일어나지 않긴 해도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든지 호가가 갱신을 하는 이런 그 현상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세 가격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0.13%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상승폭이 0.11%로 전주와 같게 유지됐고요. 지방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0.15%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 역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동산 시장의 계절적 요인도 일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라는 그 시장 안에서 뭐 금매물 위주의 뭐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 또 사실 시장의 수요자들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 급등해왔던 피로감들도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만 실제 매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들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가격을 뭐 다수의 수요자들이 끌고 올라가는 데는 약간 지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단지들 안에서는 신규 입주 물량들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많은 요구들을 했던 공급량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나와줘야지 전세 가격이나 뭐 매매 가격의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역시나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급등에 대한 피로감, 또 계절적인 요인, 또 신규 입주 물량들이 감정원에서 내놓은 그런 분석하고 굉장히 뭐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강남권의 전세값을 보면 3월 넷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마포구도 최근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남구 전세가 상승률이 사실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값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사용에 대한 가치를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선에서는 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부담스럽게 거주하는 거에 대한 시장에서 거부감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매가도 이 전세가가 사실 사용가치가 미뤄지면서 자산가치나 뭐 기대 심리 같은 게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다라면 이 전세가격이 약간의 제동을 걸면서 매매가격을 못 올려주는 또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 매매시장을 우선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세나 임대시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야지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를 한 게 단순히 뭐 급등, 피로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임대시장이 뭐 안정세라고 말하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기존에 왔었던 그 상승 추이를 약간 꺾었다는 것은 뭐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들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전국 아파트 매매값, 전세값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매, 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축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발표한 2021년 4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0.23%를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전주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0.13%로 집계가 됐습니다. 집값 관망세, 전세 매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특히 강남권의 경우 전세값이 3월 넷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송 대표님께서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까지 급등이나 급락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러한 관망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